스페인의 작은 시골 마을. 로봇 개발자인 알렉스가 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uenos días, Alex Garel. Buenos días, Dorotea. Vengo a ver a Julia. 인공지능 개발의 1인자 알렉스. 대학 교수님의 부탁으로 한 가지 의뢰를 맡기 위해서입니다. Traten de no vulnerar sus perfiles. Buenos días, Julia. Llegas tarde como siempre. 때마침 말썽을 피우는 한 학생의 로봇. 제어가 불가능한 학생은 로봇의 정지 코드를 말합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니? 로봇의 모든 프로그램이 파괴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되는 교수님의 의뢰. 그것은 바로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율행동 로봇. 알렉스가 학창시절 컨셉을 잡았었던 사람을 꼭 닮은 로봇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줄 정서지능 프로그램. 바로 알렉스가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연구에 착수하는 알렉스. SI7. Buenos días. Max, sin apellido. Haron las tareas domésticas y todo lo que pueda precisar. Nivel 5. Gato. 회사에서 파견된 집사 로봇에 의해 강제 외출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알렉스는 할 일 없이 놀이터의 아이들을 관찰하는데, 그러던 중 한 괴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에바. 통통 튀는 매력의 괴짜 소녀입니다. 에바가 마음에 쏙 든 알렉스는 로봇 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것을 권해보지만, 형 알렉스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데이비드. 그리고 동생의 연인 라나. 라나는 알렉스의 옛 연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라나의 딸 에바까지. 에바, te presento a tu tío Alex. Encantada. 운명의 도움인지 장난인지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돌아온 알렉스. 식사 때의 영상을 보며 추억에 사로잡힙니다. 10년 전 외국 유학을 위해 헤어져야만 했던 옛 연인. 그리고 그녀의 딸 에바. 마치 본인의 딸인 것 같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잠들어 버리는 알렉스를 누군가가 깨웁니다. 알렉스의 연구실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인격 프로그램 만들기에 협조를 하기로 하죠. Bienvenida a casa. Por favor, no te quedes ahí de pie. Yo soy SI7. Max, sin apellido para los amigos. El placer es mío. Eva, sin apellidos para los amigos. Sorprendida. Cansado. Contenta. Vete a saber por qué. 그렇게 에바를 닮은 인격 프로그램의 초기 모델이 만들어지고 테스트용 로봇에 세팅하게 됩니다. ¿Y esta? Es el orgullo. Es muy pequeña para ser el orgullo. 에바와 꼭 닮은 인격 프로그램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갑니다.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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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acito.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에바와 알렉스. 프로그램의 완성과 함께 추억도 쌓여갑니다. 쿠엔타. 아마. 피에드라. 그리스.
Gato. Robot. 에바는 알렉스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엄마 라나와 다시 사귀어보라고 부추깁니다. 알렉스는 에바의 당돌한 질문에 당황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 테스트 로봇에 학습을 시키는 알렉스. 사실 알렉스는 옛 연인 라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옛날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라나와 에바의 가족으로 있었을 사람은 동생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을 테니까요. 대학 졸업 파티에 참석하는 알렉스. 교수로 일하고 있는 라나와 만나 춤을 추게 됩니다. 옛 감정이 살아나는 알렉스는 라나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라나에게는 이미 동생 데이비드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동생에게 들켜버리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던 알렉스는 고향에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를 찾아온 라나. 떠나가는 알렉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알려줍니다. 알렉스가 유학을 떠나기 전 남겨놨던 사람을 꼭 닮은 로봇의 설계도. 그 설계도로 완성된 로봇이 바로 에바였던 것입니다. 에바! 에바! Espera, voy contigo. No. Tengo que decir solo yo. 서둘러 쫓아온 라나는 방전되어버린 에바를 발견하게 되고 배터리를 교체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스로를 인간으로 알고 있었던 에바. 큰 혼란을 겪던 나머지 엄마인 라나를 미치게 되고 라나는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에바. ¿Dónde está tu madre?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라나는 죽고 맙니다. 엄마를 죽인 것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에바. 사람들은 에바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에바는 사람을 죽인 로봇,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리아! 에바가 좋아하는 스케이트장에 가는 이들. 마지막 추억을 만듭니다. 집에 돌아온 알렉스는 에바의 손을 잡고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바 또한 마지막 순간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정식 코드를 말하는 알렉스. 그렇게 에바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지워지게 됩니다. 에바가 희망하던 꿈, 그 꿈 속에서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에바와 엄마, 그리고 알렉스.
비록 꿈이지만 그 안에서는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유학을 떠나버렸던 알렉스, 그리고 알렉스를 그리워하며 에바를 만든 라나.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무리하게 되돌리고 싶어했던 한 남자의 이기심이 슬픈 결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알렉스가 유학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스와 라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에바 같은 딸을 낳게 되었을까요? 되돌릴 수 없었던 관계에 집착한 한 남자의 미련,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에바의 바램, 판타지 드라마, 에바, 위험한 관계였습니다. 제목이 약간 성애물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